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승기씨가 김경호씨와 함께 또 한 번의 레전드 무대를 탄생시키며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23일 방송된 집사부일체에서는 이승기씨의 우상 김경호씨와 부활의 김태현씨, 박광규씨가 사부로 출연했습니다. 이들은 K-ROCK 부활을 위해 언택트 무대를 준비하기로 했는데요. 락커들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사부들에게 이승기씨가 록커로 하면 생각하는 착장과 소품이 있지 않냐, 가죽 자켓, 선글라스, 긴 머리다 라고 말하자 차원우는 머릿결 관리는 어떻게 하시냐라고 물었는데요. 이에 박광규씨는 록커들은 헤어관리법을 공유하지 않는다 라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는 내 머리칼이 더 풍성하고 길다는 것을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게 생존 전략이라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김경호씨는 저는 딱 세 가지다. 사시사철 선풍기가 있어야 한다. 찬바람으로 말려야 한다. 그리고 탈모 샴푸다.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다. 리뷰 꼭 읽는다. 이제 집에서 혼자 염색한다 라며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박영규씨가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라며 망설이더니 약홍 샴푸가 있다. 이 샴푸를 잘 써야 한다. 로커들은 성질이 급해서 바로 씻는다. 6, 7분 정도 방치해야 한다 라고 비결을 전했습니다. 양세형씨는 안 그래도 아까 머리를 흔드시는데 고소한 냄새가 나더라 라고 덧붙이며 웃음을 선사했는데요. 야,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머릿결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네요. 본격적으로 진행된 연습, 이들은 밴드 이름을 거머리라고 정했는데요. 또 사부들은 관객을 휘어잡는 퍼포먼스, 표정 등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이승기씨는 사부님과 함께하고 싶은 곡으로 김경호씨의 사랑했지 박광규씨의 천년의 사랑을 언급하며 연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승기씨는 진심을 다해 몰입했고 이에 김경호씨는 진짜 노래 잘한다 라고 칭찬했는데요. 앞서 이승기씨는 고등학교 때 우상이 김경호였다, 김경호의 록을 듣고 자란 세대라고 팬심을 나타낸 바 있어 성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승기씨는 팬데믹으로 공연계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신다 라고 이날 공연을 개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태현씨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야 에너지가 생긴다, 여러분 부활하십시오 라고 밴드들을 응원했습니다. 대망의 이승기씨와 김경호씨의 듀엣 무대가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이승기씨는 이 무대 특별하다, 고등학교 때 김경호 선배님 노래를 듣고 부르면서 밴드부를 했고 가수가 됐다 라며 선배님이 주는 위로와 따뜻함이 있다, 위로를 받았던 그 시절 떠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힘드실 텐데 잠시나마 행복하고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승기씨는 김경호씨와 사랑했지만을 부르며 옛 기억을 회상시키는 아련한 추억의 노래로 감동을 자아냈는데요. 이어 이승기씨는 김경호씨, 박광규씨와 천년의 사랑과 금지된 사랑을 열창해 공연을 환상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승기씨의 아이시스 광고가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2일 유튜브에서 이승기씨의 아이시스 광고 영상이 두 차례 공개되었는데요. 각각 광고는 미라클 모닝편과 줍깅편으로 각기 다른 컨셉트로 촬영했습니다. 먼저 미라클 모닝편에서는 이승기씨가 새벽 5시를 알리는 듯한 시계의 모닝콜과 함께 침대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는 건강한 모습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이후 이승기씨는 하루의 아침을 아이시스 물 한 병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이승기씨는 운동을 하는 와중에도 광고하는 아이시스와 함께하며 상품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는데요. 또한 줍깅편에서는 물과 함께 맑은 날 조깅하는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이승기씨는 건강미 넘치는 띠박질과 주위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을 줍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물을 시원하게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을 더해 맑고 건강한 모델로서의 모습으로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앞서 이승기씨가 다른 브랜드의 광고 영상들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반면 더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승기씨의 광고력이 빛을 발하는데 큰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이승기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